크리에이터 역량 평가. 다섯 분이서 찍고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서 무조건 재밌게만 갖고 오신 분.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한 뒤에 시청자한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누구 샘플... 영상이 제일 재밌었나. 이런 쥐새끼. 쥐새끼. 30분 남았는데요? 가라고요. 맨치. 여기 타고 옛날부터 말했는데. 진짜 돌아가. 왜요? 나고. 하고 여기 앞부분은 좀 짧게 어차피 사람들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훨씬 기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앞에 좀 술 먹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짧게 치고 제가 뒤에서 좀 많지 않은 걸 좀 예쁘게 좀 편집을 좀 해주세요. 그건 힘들죠. 병신인 거? 웃긴데? 그래서 웃겼어요? 근데 좀 나 그냥 뛰어가는 것만 살렸지. 술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재승이 부님을 혼자 찍어. 제이만의 매력이 있는지를 남자분들한테 한번 어필 해보고 싶다고.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전 진짜 한번 오늘 새로운 남자친구 한번 배워보겠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걸 찍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엔딩 때 그렇게 치라고. 오케이? 네. 너무 느낌 이상한데? 술 먹는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희용과 재열이 둘이 술 먹다가 갑자기 나온 지지심이 이렇게 가지고. 그래요? 아닌 거 같아. 여기다 그냥 컨텐츠 박으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 방향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컨텐츠를 세게 바꿔 가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답답한 건 처음이에요, 진짜. 짚어주라는 거지. 이 말은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말장난으로 그냥 훅 지나가서 왔는 게. 아니, 그럼 이걸 거론하면 치면 되잖아요. 아니죠. 이 여기서 이렇게 딱 살리는 게 더 느낌이 있죠. 아니, 근데 오픈을 많이 달릴 거잖아. 표정이 수빈이 최애 와 우시아 아 근데 우리만 우리만 웃기다니까요. 아 진짜 벌써부터 웃긴데 사람들 안 웃을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즐거우면 됐죠. 그런데 꼴등. 네. 컷은 어때요? 이거 이렇게 풀샷 느낌 있고 로고도 있고 이렇게 약간 너무 치질하다. 불쌍해 보이는 느낌. 이거는 뭔가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는. 너무 돼지 같아요. 돼지 같아요? 일단 돼지 쪽 부정을 좀 해야겠다. 네 아직 그 색부정. 너무 어두워. 그런가? 와 꼴찌네 팀 건 되게 재밌게 보인다. 꼴찌네 팀이요? 꼴찌네 팀 편집자 뽑을 것 같은데. 수빈님 잘 부탁합니다. 너도 내일 해야 될 일이야. 아, 내일의 일이잖아. 나는 하루나 더 미루는 거지. 얘기 들어주시나요? 얘기해봐. 저랑 제이님이 지금 의견 충돌이 있어요. 원래 두 개의 방향이 있었는데 컴퓨터 부수는 걸로 썸네일을 할지 저랑 제이님이 같이 남자친구 몰래 술 데이트하는 거. 봐봐 컷을 보지 말아요. 저만 따봐야 되는데 그냥 이런 데 컷으로 갈 거예요. 오 쉣. 대박이다. 이거 안 되지. 컴퓨터 부수는 건 절대 안 돼. 그것도 깨도 안 돼. 그러니까 메인데이에서 정제를 없는 것밖에 안 돼. 한번 봐봐 그 조회수 저기. 절대로 안 되지. 컴퓨터 부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썸네일을...
그거 걸렸으면 좋겠다. 늦다? 늦다. 아씨. 남자의 신선은 뭐죠? 기용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죠? 진짜 변태 말을 적어라 해볼까? 기용님이 핫도그 공식 변태거든요. 제가 변태거든요. 어쨌든 2번이 끌려요. 2번 2번 2번으로 한번. 항상 불러다고 있어요. 안 돼, 쳐다보면 안 되지. 아직 썸네일 안 돼가지고. 알았어요. 영상만 올려놓고. 네. 좀 졸라주세요. 103kg. 103kg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냥 103kg입니다. 재열이 형과 뭔가 모르겠는데. 아, 왜 그래? 존나 진짜. 아직 10분이나 남아서. 갈게요. 오케이. 이거 30분 뒤에 조회수 몇 마일까 더 궁금하다. 사실 우리가 1등 돼 있으면 진짜 개존망이지, 우리는. 와. 나머지 개존망이 개존망, 대존망. 지금 한 명 대기 중이래요, 한 명. 썸네일 바꿀까요? 이게 뭐라고 다 같이 보는 거야? 궁금하다. 아, 이거 한 번 잘 쓸게. 왜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줬어? 아, 몇 대일지 궁금하다. 그니까. 이게 30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죠. 14분 남았다. 3분 남았다. 떴냐? 2.1만? 떴다! 떴다? 아, 3등 이상. 그건 떴다, 떴다. 이거 30분, 30분. 아! 떴다, 떴다. 어! 2등! 아, 2등. 근데 이게 시간대가 일러서 그렇지, 저녁 되면 더 빨리 올라갈 거야. 아, 근데 나는 30분 2.1만에서 2.2만이었어요. 어, 근데 세다? 다음 타자 누구죠? 아, 근데 편집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아, 내가 기획을 좀 더 잘해볼 거야. 아, 올라갔다. 아, 진짜. 아, 이거 아, 저 1등이네. 와, 1등이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엄청 빨리 올라오고 있어. 아, 이거 장기전으로 가면 밀리겠다. 근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1등 찍으면 너무 부담스러워. 내일 근데 희원은 1등 할 거야. 그건 맞아. 희원 1등 할 줄 몰라. 영상이 얼마나 됐죠? 잠시만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5시. 현재 시각 5시 6분. 시작도 못 해보고 탈락일 것인가. 아, 근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로 가줄 수 있어요? 아, 예민하네. 어? 이거 노딱인데? 왜? 이 정도가? 아니 가슴이 왜 커? 아니 왜 저렇게 큰 거야 가슴이? 빨리 그럼 뽑습니다. 변수 문에 썸네일은 했어요? 이렇게 돌아 이렇게 뭐 와가지고 계속. 아, 요게 그려가지고 저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그리자. 어때? 아, 이 사람 여기서.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갈까? 어, 아빠 내 고생이야. 아, 근데 이게 무슨 컨텐츠인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비키니 룩북이라는. 나 솔직히 1번 아니면 2번. 아, 난 좀 이렇게 풀려야 돼. 아빠 앞에서 비키니 막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컸구나 내 딸아. 뭐라고 뭐라? 잘 컸구나 내 딸아. 지금 이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그 화장실 빨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검출 때문에. 사부님. 맨 뒤에 그거 넣었나? 점수를 따라다니지. 뭐 지금 썸네일 몰라 지금 괜히 빠졌지. 어. 했어요 업로드? 아, 했어요. 키워드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와, 이거 궁금하다, 조회수. 어, 됐다. 있어, 400? 지금? 왜 올라갔어? 지금 현재 1,300.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계산하는 게 무조건 보이지? 뭐지? 쿠폰 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번 후드 밀어. 사람인 것 같은데 중성성이 없는 바로 아 우리 3명 붙잖아요. 왜 이렇게 말 섞는 거야. 안 웃기다고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네. 정순이 운다. 뭐야 그렇게 뽁뽁뽁 근데 사람들은 이 감정선을 이해하지 못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왜냐면요 우리가 기획 진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기획만 하고 남은 게 없다고 그게 역량이냐고 뭐라 했어. 그래서 이들 촬영해서 소스 9시간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어요. 이게 되겠냐면서.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어요. 사실 악몽도 꿨거든요. 알아서 자막으로 다 하세요, 씨발. 경심. 아, 지금 혼자 발등 떨어져서 외롭게 질주하고 계시는. 아, 좀 가보세요, 절로. 나도 편집할 때 옆에서 이렇게 깐족거리더라고, 사람들. 그거 안 그랬는데? 사람들 그랬어. 가라고요. 아, 이거 촬영 가라고요. 오! 저 지금 한 시간 급해갖고 밥할 시간이 없어요. 30분 남았는데요? 30분? 기다리세요. 에? 나 그 너무 안 좋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쉬세요. 잠시만 쉬세요. 제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바빠졌죠. 이런데 올라가자마자 눈딱. 그러니까 바로 빵. 그럴래. 우리가 만약에 눈딱 걸리고 절수 안 나와. 아니 아직. 아 앉아도 안 돼. 동님이 죽는다 했어요. 뭐라 뭐라고? 절수 안 나와. 갑니다. 네. 아 무서워. 아 올라간다. 와 근데 쎄다 썸네. 아 쎄긴 하다. 쎄다. 아 이런 거에 눈딱이 뭐야?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주작 눈물 감당하고 자 사퇴. 2만 30분 됩니다. 참 바로 안 되지 이거 근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웃고요. 어? 우와 뭐야? 어 선생님 나 우등이다 뭐야? 야 뭐야 나 우등이다 뭐야? 로또라도 당첨돼야 될 것 같아. 기둥이한테 전화 한번 할까요? 어, 한번 해봐요. 제일님. 로또는 안 봤는데 얘 받아 들어간 거 아니야? 여보세요? 어 등수 봤나? 봤어. 어 7등이더라. 우마이 우마이 현선님 있어요? 현선님 거보다 낫던데? 현선님 한 마디씩 해줘. 어 현서야 7등 야 야 야 미안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진정성 있게 원초적으로 사과해.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34만 2,953. 현재. 아, 왔다. 오빠 있어? 18만 2,368. 기동님 항상 보니까 할 때 없네. 그러게? 저번에 올릴 때도 없고. 어, 6시다, 6시. 이게 도망간 거 같아, 내가. 답정. 6시. 6시고. 31점. 31만 9,379. 이게 최종 확정입니다. 되겠다. 그래서 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어. 나랑 소문 잘 왜 안 나오다 왔다. 와.
피디들도 좀 X놈이 멀리서도 기다리게 하네. 근데 개새끼야. 늦을 수도 있지. 왜 뭐라 그래. 뭐야 뭐야. 진짜 넌 빠져 이제. 늦을 수도 있지 그치. 내 꼴찌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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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밀어봤던 소감 발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등 또 갑시다. 데미 재승 팀. 자. 이제 앞으로 저한테 웃는다고. 웃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케이. 아니, 그리고 앞으로 기회하면 커플 받으실 거 있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그런 시간에 좀 한가하거든요. 시간 날 때. 아, 한 시간. 아, 제가 커플 받았어요. 어, 근데 상여금도 있지 않나요? 어, 상여금. 아, 아 좋네. 여기 소감 있어요? 뭐야? 오! 바로 주는 거야? 뭐야, 뭐야? 오! 자, 2등. 2등 소감. 재열, 키용. 저희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회를 해주셔서 그거 아니었으면 꼴등이었어. 3등 저희 사실 엄청 많이 싸우는 데 하면서 어떻게 현황님 소감을 듣는 게 저는 기획보다 사람이 재밌어야 된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뭐 제 소감인데요. 밀어두셨던 소감. 네. 사장님이니까 4등. 네. 재밌어졌다. 재밌어졌다. 저 사장님이니까 4등. 본래가 1등이니까 1등. 아, 저는 일단 100%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아,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도가 110만이 됐을 수 있겠다. 원래는 200만짜리 채널이 원래 200만짜리인데 내가 인들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없죠. 어쨌든 소감. 네. 아 소감? 그래도 댓글 반응은 나쁘지 않던데. 아 댓글 반응은 댓글 되게 좋아. 저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그래도 실험적으로 해본 거에 비해서 저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꼴 이렇게 흩어져야 되나요? 그냥 뭉치면 안 돼요? 아,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느낀 게 같이 뭉쳐야 된다. 뭉쳐야 산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이제 1위 대신 이제 강세희님께서 메이제이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컨텐츠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코올 트립 지옥주 이런 거 나오는 거 일주일 동안 술 처먹는 거예요. 아, 지옥주. 아, 근데 지옥주 제 맘대로 첫날 맥주, 둘째 날 소주, 둘째 날 막걸리, 넷째 날 뭐 양주, 빼갈 뭐 이런 거. 아, 근데 편집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진짜 다양하게 많이 생각했는데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아니, 그 방향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컨텐츠를 세게 바꿔가라 그래. 제가 왜 타고 옛날부터 말했던... 진짜 돌아가라고요. 아빠 앞에서 비키니 입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네. 생각보다. 또 많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광고주분들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아! 타이어 받았어다! 세이지도스 93,500원! 지금 내가 받아드린 사주는 바디코 수상하다라 빵 입점! 홍삼은 류원당!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